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 방송입니다. 워낙마대 보이네요. 일단 집 맞춰 찾기 열고 진행하겠습니다. 워낙마대 보이네요. 아, 61% 60% 승률 좋습니다. 마진출하고. 일단 몇 부까지 넣고. 요쪽 타켓 뜨는 자리로 쓸고 두셨네. 일단 마진출하고요. 이걸 먼저 열고 둘 수도 있는데 마가 먼저 진출하겠습니다. 이쪽 찾기를 안 열고 이쪽 찾기 이렇게 당겨서 중앙으로 들어섰게요. 중앙으로 들어서 이세 번째 라인 공격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때리고 가는 수 있죠. 때리고 먹으면 마가 나가면서 여기 나중에 걸을 수 있거든요. 일단 들어서 주고 다음에 상위 여기 때릴 수가 있습니다. 때리면 이거 먹을 때 마가 나가면서 여기 걸고 여기 걸을 수 있거든요. 일단 패. 먹으면 마가 나가서 병 달라 양빵수. 아, 포로 칠 확률이 좀 높습니다. 포로 치고 두고 먹으면 포가 넘어가가지고 얘를 달라고 하겠다 이건데요. 네, 제가 일단 올라가서 두면 이거 밀고 막 이렇게 공격하실 것 같거든요. 아, 이거를 두시나? 밀고 이렇게 당긴다고 이런 건데 상부터 나갈게요. 아마 이렇게 밀어서 두실 것 같습니다. 느낌에. 지금 상 뜨는 수 좋거든요. 상 떠서 포 노리고 사 노리는 수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뜨면은 차가 밀면은 그냥 뒤로 빠지겠습니다. 포 달라 사 달라 양빵 수사 하나 때리고 간다는 거거든요. 때리고 차가 올라설게요. 아마 이거 밀어가지고 쫓고난데 이 중앙졸 노릴 것 같은데요. 저 졸이 하나 죽나? 올라섭시다. 밀 거란 말이죠. 밀고 아마 이거 때릴 겁니다. 이거 지금 옆으로 돌면은 당기면서 차 죽으니까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을 때 얘가 이걸 칠 거란 말이죠. 먹겠죠, 이거? 먹어야지, 빨리. 아, 이렇게 들어서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거. 네, 눈치 까버리셨네. 딱 먹으라고 하고, 얘가 일단 들어서죠. 이거를 뭐 줍니다. 주고, 공격적인 수를 줄게요. 에이, 먹어라. 마음대로 해라. 차가 주차 세워가지고 꼬리 강하겠다. 이런 거 두겠습니다. 먹어라. 준다. 안 먹어? 야, 이분 잘 참네. 그러면 요렇게 당기는 수둘수 있는데요. 지금 주차 세우면은 뭐 사받으니까 수비가 되죠. 지금 주차 별로 같고. 지켜놓자, 일단. 막아 뜨면 차로 막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죠. 고민되네. 일단 뭐 막아 이렇게 뜨면 차가 이렇게 가서 막으면 되니까요. 지킵시다. 안 먹는데 뭐 지키고 가지 뭐. 먹으면 이제 차가 올라서겠다는 거니까 안 먹습니다. 상대가 먹을 때 그때 올라서도 되니까요. 저도 이거 수비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먹으면 그때 먹으면 되죠. 공을 한번 내려볼게요. 수비 한번 하자. 무섭다 좀. 차가 반대로 가서 수비를 해도 되니까. 먹어주고 다시 당기면 되죠. 차 있으니까 뭐포 달라고 나중에 가겠다 이러는데 차가 이렇게 여기 가서 지키면 되겠습니다. 큰 수는 없고요. 차가 돌고 난 뒤에 좀 살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기 일로 빠지면 이쪽 열 거란 말이죠. 그것도 좀 부담이 있는데 삼선 오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막아도 되는데 일단 빠지겠습니다. 빠지고 사받고 좀 수비합시다. 이쪽이 좀 불안하니까 어느 정도 갖춰주고 추가 공격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막아 나가서 막고 이런 건좀 별로 같고요. 이사를 받으면 여기 장으로 부르나요? 분할을 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받아봅시다. 장으로 부르면 포로 받을게요. 2차 장 부르면 포로 받고 다시 올라오면 포로 받고 이렇게 둬보죠. 잠깐 내린 거는 좀 별로 같고 어차피 이제 차가 침투하니까요. 지금 살아 받으면 차가 삼선 온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벽을 열었던 거죠. 그래서 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받아줘야지 여기 온 수가 있으니까. 차가 뭐 내려가서 지키면은 마가 또 때리고 이러기 때문에 올리면 먹는다. 올리면 이걸 먹겠죠. 먹을 수밖에 없고. 가라, 너 집에.
아, 저렇게요? 마가 뜨면 먹는다. 그냥 조를 죽어도 될것 같네요. 예, 죽어. 먹으면 마가뜨가 포울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보겠습니다. 차로 지키면 마가 이렇게 뜨겠다 이런 거거든요. 잠깐만 봅시다. 10초 남았습니다. 마가 먼저 뜹시다. 먹으라고 하고. 면포잡으로 뜨죠. 면포잡으로 뜨면은 앞으로 넘기나요? 면포잡으로 뜨고 뭐 포달라고 가야죠 일단. 달라고 하면 이걸 당기나요? 다시 빠져봅시다. 다시 들어오죠. 대고이 좀썩 좋지 않습니다. 포가 묶여가지고 좀 불만이네요. 잠깐 봅시다.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일단 포를 좀 숙여서 살아먹겠습니다. 마가 뜨겠다 이런 거네요. 일단 외통수 먼저 보러 갑시다. 뭐 여기 통이니까 이거 죽이고 차가 이게 들어가면 통이죠. 응수하라고. 일단 뭐 역전 노려봐야 되니까 무리수를 좀 던져 보겠습니다. 호레나 차네나 약방수. 뭐줄건 주고 일단 공격 들어가 보죠. 일단 포로 치고 이거 먹겠다는 건데, 야 이거 위험하다. 일단 3 받아주고요. 장군이니까. 외통이죠? 잘 넣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한발 노려가지고 포지기는 수를 뜨면서 한칼딱 노렸는데 딱 걸려드렸습니다. 요술기를 뭐 하신 것 같네요. 장고 불렀을 때이 살을 받으면 차 걸리니까 피할 수밖에 없을 때 이거 차를 죽였어야 됐거든요. 차를 죽이고 뒀어야 됐는데 차를 살리니까 여기 갖다 꽂아버리는 수가 외통이죠. 궁으로 막질 뭐 하니까 사로밖에 먹을 수밖에 없고 돌진 외통수. 잘 넣습니다. 오랑마대 궁이에요. 찾기 여셨고 막아지 유치하고 정의를 차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찾기 확보하고 귀상도 진출 아까 들어서서 한번 넣어볼까요? 묶어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막아놓으셨는데 상랑하는 수 선택하겠습니다. 양성 다 뽑아올릴게요, 그냥. 마지막에 포그 차가 좀 죽는 바람에 고개 좀 잘못했는지 잘 두셨다가 마지막에 고개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상 나갑시다. 상 나가서 여기 때린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올리겠죠, 그죠? 때리고 다 때려버릴까? 나차 한번 나가고요. 반대쪽 이쪽으로 아마 저는 공략을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양덕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 번만 참고 기만 뭐 올려주고 공격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차가 빠지면 이쪽 열렸을 때 그게 좀 무섭거든요. 열렸을 때 이쪽 나중에 공격하는 게또 무서울 수 있으니까 빠집시다. 쭉 빠지고 지금 상으로 막지 못하면 상 나오면 그거 먹었거든요. 먹으면 차가 이게 차 때려버리니까 상이 못 나옵니다. 장고 부르고 이제 상머리 누르거나 이런 거 선택할게요. 아니면은 면포 좀 라인 달라고 하는 수나 그런 거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이 나오질 뭐하고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마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또 이렇게 가거든요. 포장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수도 안될것 같네요. 양방을 이어가지고 저수인데 지금 장고를 불러도 이게 먹지를 못하거든요. 아니면 상 있다 가지고 이 차를 걸고 이게 때려볼까요? 아, 그런 것도 있는데
고민되네. 사 치고 갈까요, 그냥? 공익적으로. 아이, 떠, 그냥. 차가 졌으니까 차를 능수로 할 때, 사치는 수 이런 거, 공격적인 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열리면 나중에 장구 맞았을 때 무서운데. 그런 거좀 봐야 되거든요. 제 차가 빠진 또 뒷자리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상을 먼저 달라고 할게요. 이상 먼저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상 먼저 한번 달라고 해줘. 이 지금도 나오면은 머겁거든요. 근데 차로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차가 이졸목 올라갈 수가 되니까 그런 식 공격 가봅시다. 이게 초에서 이거 열고 이 뒷맛 공격하는 수는 좀 있습니다. 그런 거좀 감안해야 됩니다. 좀 위험할 수 있죠. 나중에 차장 부르고 이런 거공 내리면 포로 기맛 때리니까 그 뒷부분도 좀잘 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면은 지금은 이졸을 먹고 가는 거죠. 이졸 먹고 가면 되고. 요거를 밀면은 먹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 당기면 됩니다. 요렇게 되면 또 이렇게 주차 세우죠. 상 달라고. 다 먹자, 일단. 먹어보겠다. 요렇게 둡시다. 상 달라고 이렇게 못 오고, 오려면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은, 이걸, 아, 그렇죠. 뒷수를 보신다, 이런 거죠. 장구 보려고 이제 공격하는. 아, 일단 먹어, 그냥. 몰라. 피하면 여기 또 먹죠, 그냥. 뭐. 다 먹어봅시다. 일단은 먹고 갑시다. 먹고 죽은 귀신으로다가. 장구 먼저 부르지 않을까 싶네. 그러면 살 일단 받아주고, 먹고. 이졸 걸려있으니까 또 응수라 해야 되고요. 지금은 포를 넘기면은 이 상이 돌아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으셔야죠. 막는 수가 장수 같습니다. 이상 올려서 좀 듣도록 할게요. 아니면 요걸 요렇게 요렇게 돌리는 수를 좀 둬야 되거든요. 그냥 돌리는 수로 둡시다. 마가 진마가 뒤로 빠지는 것보다 살을 요렇게 돌리는 수로 선택을 할게요. 살을 돌려가지고 지켜줍시다. 상 나오는 공격 빨리 공격하셔야죠. 이쪽에서 좀 많이 잃으셨기 때문에. 상이 나오고 이 때리고 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을 계속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전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상도 나와주고 그런 수가 좀 맞는 수 같네요. 지금 여기 갑시다. 그리고 차가 빠지면서 상으로 면포 노리면서 이런 공격할게요. 빠지고 면포가 어딨을까 응수로 알아. 포가 이렇게 넘기면서 상을 달라고 할것 같네요. 치니까. 아니면, 어이? 뭐지? 먹을게요. 모르겠다, 이건 뭔지. 이렇게 당기면 마가 걸리니까 마 이탈되면 상으로 면포 때리거든요? 몰라. 마 달라고 하고. 아, 저렇게. 아, 이런 수가 있나, 이런 수. 이야. 차 걸면서 여기 때리는 수. 이야, 한칼 노리셨네. 봅시다. 이야, 이거 큰일 났네. 포를 그러면 이렇게 넘기는 수가 좋을 것 같네요. 여기 때리고 장구 부르면 공을 청구해서 이 말을 좀 지켜줘야 될것 같은데. 그죠? 와, 한칼 보셨다. 이거 지금 바로 지금 때리고 들어오거든요. 때리고 들어오는 수에 이거 지금 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막겠습니다. 이걸 먹고 장구 보내면 궁을 이렇게 천궁을 하겠습니다, 천궁. 그래서 말을 지켜줄게요. 이렇게 둬야 돼요. 이 수가 가장 좋은 수가 아니에요. 이 포를 넘기면은 그냥 사바트에서 차를 쫓으면 되니까, 그죠? 형태는 안 좋지만 이게 가장 좋은 수가 아니에요. 야, 이포 넘기는 수잘 보셨다. 근데 지금 이포 걸려있고, 지금 이 마도 걸려있습니다. 상대도. 살을 알아 드셨지만, 일단 차를 쫓을게요. 차가 공성이 있는 게 싫으니까 먼저 쫓읍시다. 차니까 뭐사 때리고 죽질 않으실 거고 차가 무조건 도망가겠죠. 그때 이 말을 먹든가 그런 수로 선택을 할게요. 차가 걸렸으니까 차가 뭐 여기나 정도 가겠죠. 마로 치할지 병으로 치할지 고민이 좀 되네요. 아니 마로 치. 안 먹으면 마다 날려버리겠다. 먹고.
이거를 먹으면 이거 끼워버리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뭐야? 당기겠다? 당기지 말아야 돼. 당길 수 있죠. 당겨 먹겠다. 이것도 조작이면 포가 좀 위험하니까. 아 몰라 일단 먹어. 모르겠다 일단 먹고 하는 선택을 아주 계속. 밀겠다 이런 건데 넘기면 죽질 않으니까 그러면 상을 친다는 건가요? 그럼 차가 뭐 조로 치고 뭐 이렇게 둡시다. 상자가 뭐 외통은 아니니까. 아예 넘기고 포가 이걸 치면은 차가 뭐 이거 때리고 뭐 이렇게 두죠. 포로 치는 것보다 지금 차로 치는 게 나을 보인다. 아 포로 치는 게 낫겠네. 이 장구 부르고 먹으면 이게 끼워야 되거든요 나중에. 포로 칩시다. 아 지금 장구 부른 통이네. 공 돌리면 이 공이네. 이 공 아이고 이 공이네. 이공 지금 공 돌리면 차가 이 공이네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야 이거 뭘 떠야 될까. 병으로 한번 막아도 되는데 고민되네. 포장 부르면 공 돌리면 입공인데 병으로 이렇게 한번 막을 수 있긴 하네 그죠. 아이 먹읍시다. 아이 몰라 몰라 다 먹어. 포로가 치나요? 포로가 칠 수도 있겠는데 그럼 뭐 이렇게 받고 형태가 굉장히 좋다. 점수로 굉장히 많이 이기고 있는데 형태가 굉장히 안 좋네요. 막아 나가서 막을 수도 있는 거죠? 막아 나가서 막는다. 이렇게 두나? 그 별로네. 졸 쓸고 병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왔다 갔다 반복하시겠다는 건가?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해요. 포로 이게 중포로 가야 되지.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 중포로 가자. 장구 부르면 이제 공을 돌릴게요. 먹기로 많이 먹었는데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도 좀 이 포가 못 뜨게 이렇게 좀 누르는 게 나을 것 같고 장구 부르면은 뭐 살을 받고 이렇게 둡시다. 마루 받지 뭐하니까 사로 받아야 되고 그죠? 형태 참 무지무지 안 좋네요. 이거는 이제 차가 포 잡으러 가시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차가 포 잡으러 가겠다는 거가 이 포를 살려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주고 포를 이렇게 넘겨봅시다. 넘겨와서 이제 명포를 좀 하든가 그런 진행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안 좋다 그죠? 다음에는 포를 넘겨서 차를 걸리면서 명포 배치하는 거죠. 아 이러면 이제 좀 풀렸다 그죠? 이제는 좀 풀렸다. 이제 포에서 지금 차 걸려가지고 뭔가 응수해야 됩니다. 뭔가 무조건 응수를 하셔야 되고. 야 이거는 지금 악수 나왔네요. 장물이 있어가지고 차가 죽었습니다. 차가 장물에 차가 죽었습니다. 살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 받으면은 포가 차 때리니까 이거 끝났네요. 아 이렇게요. 이러면은 이제 여기 외통수 보러 가죠. 외통수 이렇게 두면은 외통수 보러 갑니다. 꼬링이니까 꼬링하고 차 걸리고 양방수 끝났죠. 지금은 이거를 먹으면은 요렇게 쓸면서 장군의 차를 잡겠다는 거니까 먹어야죠. 먼저 먹어보고 먹으면 되죠. 먹고 포가 차를 치고 자 포 하나 이득 보면서 요렇게 마무리 되겠네요. 잘 봤습니다. 요렇게 뒀을 때 그냥 이 먹으면은 요렇게 장구 부른다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둘 수는 있긴 합니다. 이 죽이고 뭐 이포 먹는 이럴 수도 둘 수는 있고 뭐 이렇게 장구 불러가지고 뭐 죽여버리고 뭐 응수하면 그때 이렇게 뭐 이소가 깔끔합니다.
잘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